안녕하세요. 저 전북도립미술관의 김광희 학예연구사입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에도 미술관은 미술관 본연의 일을 해야 되고 또 미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또 사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활동들을 하셔야 되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저희는 행사를 마련했고 또 여러분들은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미술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그 미술관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작년부터 전북 미술사 시리즈라고 하는 연구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전에도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지역 미술사와 그리고 한국 미술의 실천들을 연계하려고 하는 실천들을 꾸준히 저희가 해왔죠. 근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러티브를 이렇게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전북 미술사라고 하는 시리즈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천칠봉 선생님을 다룬 천칠봉 풍경했습니다라고 한 전시를 지금 준비해서 2층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 전시는 다 보시고 오셨나요? 네, 아직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하시고 또 올라가셔서 온 다음 기회에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시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한국의 대표적인 한국 미술사가인 김현숙 선생님을 저희가 모시고 협력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과정은 크게는 천칠봉을 연구하는 주주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천칠봉 풍경했습니다라고 하는 전시의 큐레이팅 역시도 옆에서 크게 자문을 주시고 방향을 설정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전북미술과 한국미술을 잇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링크의 역할들을 앞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서 큰 등대 역할을 좀 해주셨고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사실은 김현 선생님이 여기 전주 출신이세요. 제가 굳이 이거 안 따지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도 링크가 되거든요. 네. 오늘 오신 김현숙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금 되는 건가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전시를 진행하면서 뭐 전북 미술 천칠봉에 대해서 조금 깊이 보게 됐어요. 깊다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초입 단계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여기 미술관 직원들이 마련해줘서 아늑하고 또 다정한 자리가 됐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모일 수는 없는 시국인데 이제 뭐 이렇게라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제 두 시간 동안 제가 이제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고 또 이동근 선생님하고 또 대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 발표라고 해야 될지 뭐 이 강연은 뭐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짧게 한다고 그래놓고 또 마이크 잡으면 길어져가지고 걱정인데 그래서 이제 천칠봉 작품 전시를 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 천칠봉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조금 내밀하게 들여다 보려고 좀 노력을 한. 그 내용을 그냥 전달하는 정도로 이제 하겠습니다. 천칠봉은 풍경화가죠. 뭐 물론 이제 꽃그림도 그리시고 정물도 했지만 주력 분야가 풍경화예요. 다른 분들도 뭐 이제 천칠봉 화가처럼 궁중 풍경도 그리고 풍경도 그리고 뭐 그랬지만 천칠봉 정도로 이렇게 일관되게 꾸준히 풍경에 주력하신 분은 거의 유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이제 이게 또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제 많은 작품이 남아 있는 1.5세대로는 천칠봉 선생님이 이제 거의 유일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풍경화를 통해서 천칠봉의 작품 세계, 천칠봉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작품을 구축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풍경하고 녹색. 뭐 저희 지금 유족이신 천칠봉 선생님 아드님인 천광호 선생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이제 천광호 선생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천칠봉의 녹색에 대한 그 이제 뭐 그 뭐지 관심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도 그 녹색을 계속 천착해서 그렸고, 우리가 이제 뭐 숲을 가면은 일단 들어오는 게 녹색이잖아요. 특히 여름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름 풍경에 천칠봉의 특색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를 다 그리시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하여튼 여름 풍경이 가장 좋더라고요. 근데 여름 풍경은 뭐니 뭐니 해도 녹색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녹색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녹색 하면은 굉장히 청량감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정신적으로 좀 안정감이 들고, 그런 기본적인 녹색이 갖고 있는 색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굉장히 천칠봉 선생이 숲을 통해서 잘 이렇게 이제 펼쳐줬고, 특히 21세기의 요즘 사회에서 더군 그 녹색의 풍경화가 저희에게 또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녹색의 비문을 열다라는 제목이 조금 안 맞기는 해요. 천칠봉 선생은 그렇게 비밀스럽게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단순하시고 단순 명쾌라 그럴까요? 뭐 그런 성향이 강하신데, 비문 그러니까 조금 비밀스러운 뭐가 있나 뭐 이런데, 그건 아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비문이라는 게 복합적인 의미가 좀 있어서 비밀스러운 얘기, 뭐 또 문, 문의 문, 비문이라면은 이제 뭐 비밀스러운 숲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맥이 있어서 그냥 비문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제목은 이제 국전에서 천칠봉 선생은 이제 국전을 통해서 그 이제 인정을 받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천칠봉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미술학교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아니거든요. 전주북중학교를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동광미술연구소에서 잠깐 이제 배우다가 만주에 가서 이제 좀 일제 말에 만주에서 뭐 미술교사를 했다고 하는데, 한반영 선생 있죠? 한반영 선생. 맞죠? 하반영 선생. 이분도 일제 말에 만주에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분이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서 그래서 갔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한 그 내용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귀국해서 이제 전주 쪽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1960년경에 이제 서울에 정착을 하시는데, 그 계기가 아마 이제 국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6년경에 천칠봉 선생의 스승이신 김영창 선생이 이제 서울로 가시거든요. 서울로 이주를 하시는데, 박득순이라는 당시에 국전하고 모구회에서 아주 뭐 활발하게 안정된 활동을 꽤나 이제 힘이 있는 분이셨죠. 심사위원도 하시고. 그분이 이제 김영창하고 나이가 같고 그러면서 오라고 권유했고, 김영창은 상당히 그 예술 재능도 뛰어날 뿐더러 예술가적인 독특한 고집도 있고 뭐 그랬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56년경에 가는데, 묘하게도 다 수유리였어요. 그러니까 박득순 선생도 수유리, 김영창 선생도 수유리, 그리고 이제 60년경에 그 천칠봉 선생이 가시는데 또 수유리에서 사시니까 이 연대가 좀 있었던 것 같고, 활동 반경도 국전과 모구회였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서도 계속 전북 화단하고 연결이 돼서 전북 쪽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전북 작가들이 서울에 와서 활동하는데 어느 정도 바탕이 되시고 뭐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천칠봉의 작품을 이제 국전을 통해서 그 변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국전에 있는 작품이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록에 흑백이나 특선을 한 경우는 이제 칼라로 좀 남아있고, 저희가 이제 백방으로 이 전시를 하기 위해서 많이 찾았는데, 이상하게 천칠봉 선생님 작품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개인 소장가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개인 소장가들이 화랑을 통해서 작품을 구입하면서 이게
흘러가면서 그 누가 소장하고 있는지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국전 출품작은 많이 이제 전시되지는 못했는데 선칠봉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같은 풍경을 계속 뭐 연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개념으로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국전 도록과 그것과 비슷한 작품들을 이제 찾아서 전시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1년 10회 때 처음 입선을, 첫 입선을 하시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10회, 11회, 12회 다 입선을 하는데 초반에는 그러니까 다 보시다시피 고궁이에요. 그러니까 선칠봉 선생님은 이제 60년대 초에 서울로 가서 전부 고궁 작품을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비원파라고 이제 호칭이 되는데요. 천칠봉 선생은 워낙 이제 고궁에 가서 거의 출퇴근하다시피 작품을 해서 비원파의 대표 작가로 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궁 중에서도 비원이 이제 지금은 비원이라고 안 하고 창덕궁 후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가장 이제 그 한국적인 자연에 가까운 방식으로 남아있는 궁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원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자연하고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꾸민 것 같이 그 지형에 맞춰가지고 누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제 정원이 만들어지고 뭐 정원이 뭐 조성이 되는데 하나도 인공적인 느낌이 안 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연못도 만들고 뭐 이런 방식으로 조성이 돼서 궁궐 중에서도 이제 그냥 비원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이 비원이 가장 이제 그 예술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근데 천칠봉 선생은 특히 비원을 많이 그렸고요. 그리고 비원의 이제 고궁 그림을 통해서 미술계에서 이제 이름을 날리신 분이세요. 이게 보면 나중에 이게 변화를 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에 보시면 고궁의 건물 위주로 지금 작품을 그리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고궁에 가서 물론 주변에 자연이 있지만 여기서 주인공은 이제 고궁의 오래된 건축물이에요. 누가 건축물. 그래서 이 건축물의 짜임새라든지 수직 수평 구도로 이제 전체적으로 안정된 구도를 중심으로 이제 초반이니까요. 그렇게 세련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고궁 그림을 시작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물 선택지도 좀 이제 그 누각이 크고 비원 중에서도 좀 중심되는 그런 건물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왼쪽 13회도 이제 주함루, 비원의 주함루죠. 역시 비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건물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 건물이 주인공이 돼서 수평 수직 구도로 안정되고 그리고 그 힘이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어요. 오른쪽은 임무라는 뭐 거의 안 하셨는데 이제 국전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그 부인을 모델로 해서 그린 작품이 입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6년에 처음 특선을 합니다. 15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전의 비원 작품하고 좀 틀려졌죠. 어떻게 틀려졌나요? 이제는 건축물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주변의 경관하고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칠봉 선생이 이제 비원에 가서 거의 출퇴근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비원이 조성되어 있는 어떤 비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직접 사생을 하면서 몸으로 깨닫게 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이제 누각이 그냥 하나의 주인공이 아니고 자연하고 같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어울려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건축의 그 가장 핵심을 이제 파악하고 계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은 이제 특선을 해서 지금 사진 그 도록에 칼라로 지금 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특선을 하고 천칠봉 고유의 녹색과 그 다음에 자연과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독특한 산수의 정신이랄까요? 이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체득이 되면서 국전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특선 작가가 되고 뭐 초대 작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도 한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천칠봉 선생의 주변을 보면 일본 유학을 했거나요. 일본에서 미술대는 안 나와도 뭐 일본에 2년, 1, 2년 정도는 다 갔다 왔다거나 국내에서 뭐 홍대나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그 혼자서 거의 유일하게 미술대학교를 나오지 않고 혼자 힘으로 이제 독학을 통해서 국전에 이제 거의 심사위원까지 하고 거의 입지전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시선으로 보면 국전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미술계의 발전을 저해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전을 통해서 아카데미즘이 이제 고질화되고 그리고 미술의 어떤 진취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전위성이 이제 억압됐다 뭐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전 심사위원들의 그 권위와 그다음 야학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홍대, 서울대 뭐 이러고 이제 뭐 작년에 홍대가 있으면 올해는 서울대가 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또 서로 자기 제자 집어넣으려고 또 비리가 많았고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전부 심사위원 한번 하면 그 다음에 안 하려고 하고 뭐 또 신문에 이제 대서특필해서 그 비리를 고발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전에서 이제 수상작가다 그러면은 그다지 존경하지 않아요. 지금 시선으로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천칠봉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미대 출신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 그 자신의 작품 성향이 이제 굉장히 그 아카데믹한 방식으로 이제 끌어왔기 때문에 국전이 아니고 모구회가 아니었다면 활동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길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작품 세계를 꾸준히 이렇게 닦아갔고 그 작품 세계를 구축을 했다는 것에서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우리가 모계 작가, 뭐 국전 작가 하면은 개별적인 작가의 그 작품 세계나 그 작가의 특징이나 뭐 정신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뭐 그걸 뭉퉁그려가지고 그냥 평가를 해버리고 마는데 이제는 이제 조금 개별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그것의 공과 사, 뭐 공과를 이제 객관적으로 좀 얘기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천칠봉 선생이 60년대부터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60년대 중반부터 특선을 하면서 이제 화단에 주목을 받았다고 할까요? 뭐 나름대로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이때는 이제 앵포르멜 미술이 그 우리나라 미술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일어나던 때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앵포르멜 미술을 한국 미술의 그 평가나 기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그때부터 이제 현대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동일한 시기에 모구회 계열의 작가들은 당시에는 뭐 잘 팔리고 뭐 그랬지만 지금은 거의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오히려 앵포르멜이 이제 현대미술의 기술에서 중심이 된 역전된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편협하다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술이라는 것이 꼭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나치게 현대성 위주로 기술을 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결국은 서구 미술의 기술이나 구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 한국 미술사를 폭넓게 바라볼 때 이제 모구회라든지 이런 작가의 개별성이나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천칠봉 작품의 특징은 녹색이라는 것은 이제 숲과 이런 걸 이제 계속
실경 산술 이제 사경을 했기 때문에 녹색에 대한 감수성이 이제 발달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햇빛이 비치고 그림자가 비치고 뭐 이렇게 해가 비치면서 숲에 그림자도 생기고 밝은 부분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것을 관찰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녹색에 대한 이제 표현력을 키우신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국 미술에 그 있어서 산수화의 정신 또 건축의 정신 다 이제 통합된 건데요. 이렇게 인위적인 것이 들어갈 때 항상 그 자연 속에 하나가 되어야지 거기에 이제 주객이 전도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 겸손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됐고 또 하나는 아카데믹한 그 양식으로 항상 그 수직 수평의 중심을 잡아서 균제와 조화를 항상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천칠봉 작품 세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7회 지금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포스터로 나와 있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잘 보시면 이제 그 연못에 있는 숲이에요. 근데 이게 연못에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인위적인 연못입니다. 그래서 이게 궁궐의 비원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궁궐 작품, 비원 작품에서 자연으로 나아가기 직전에 그 상황인 거죠. 1970년쯤 되면은 이제 천칠봉의 중심은 궁궐 작품이 아니라 이제 자연이거든요. 자연, 풍경화로 변할 때 그 경계에 있는 그런 작품이고 녹색 거의 그 녹색으로 전체 화면을 이제 장식하면서 그러면서도 부분 부분 이제 숨통이 있어요. 천칠봉 작품은 답답한 화면을 꽉 메웠지만 답답하지 않은데 그 이유가 숨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이제 하늘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연못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천칠봉 작품에서 어떤 숨길을 만들어내고 또 변화를 갖고 오는 요인 중에 항상 이렇게 근경부터 중경까지 이렇게 사선적인 그 구성을 취하고 중경 부분은 넓게 끌어내고 원경은 이제 하늘이나 뭐 그 가로로 길게 이어지는 산맥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화면이 넓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단조롭지 않은 어떤 변화 요인을 구성에 있어서 가지고 오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요소가 초반에 비원 작품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칠봉 같은 경우는 비원에서도 가장 좋아했던 소재가 애련정이었어요. 애련정. 애련지라는 연못에 이렇게 조그만 정자예요. 네, 이게 천칠봉 작품이고요. 대표적인 비원파로 세 명을 꼽으라 그러면 이제 손흥성, 천칠봉, 변시지예요. 다 애련정을 그렸습니다. 이제 그 비원에 가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누가 더 오래 있느냐 시합도 할 정도로 다들 이제 열심히 그렸고요. 근데 이제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림도 좀 다른 거죠. 뭐 유명한 일화긴 한데 손흥성 선생 같은 경우는 뭐 멀리서 이제 기와장 다 세고 뭐 심지어 이끼까지 다 샜다 뭐 그럴 정도로 정확하게 그리는 이제 좀 편집광적인 측면이 있을 정도로 그런 방식으로 이거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게 비교가 좀 되시나요? 변시지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분위기 모드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고요. 천칠봉 같은 경우는 같은 애련정이어도 자연 속에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뭐 애련정을 좋아한 것도 비원에서 가장 자그마하고 자연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걸 좋아해서 이 애련정을 많이 그리지 않았나. 그래서 전시 제목도 풍경의 승이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애련정은 이 문이 열려 있어요. 닫는 문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람길도 되고요. 숨통도 되고 이게 소통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채봉 작품 중에서 이렇게 애련정처럼 문이 없는 건물이 많이 등장하고요. 비원에 있어서도 그런 그 열려있는 오픈된 소통이 되는 전경, 중경, 후경을 연결시키는 그런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런 방식의 개념이 이제 건축물을 선택할 때도 애련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다들 애련지에 비치는 누각의 모습까지 다 그렸지만 천철봉 같은 거 손흥성하고 비교하면 손흥성은 뭐 굉장히 빡빡하죠. 빡빡하고 여유가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 자신의 그 능력을 더 과시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고요. 천철봉 같은 경우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데 집중을 한 것 같고요. 변시지는 이제 푸른색의 모드, 무드 뭐 이런 식의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각각의 특징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김영창이라고 천칠봉 스승인데요. 이분은 아까도 이제 얘기했죠. 수유리에서 박득순하고 같이 있고 스승이고 이분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애련지의 밑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밑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건 뭐 거의 추상적으로 한 부분만 해내서 상당히 그 실험적이고 독특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 다 이제 같은 장소를 그려도 자기의 양식대로 이제 구축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 초청장 받으셨던가요? 뭐 거기에 나온 작품인데 천철봉의 애련정인데요. 거의 똑같은 작품인데 이건 뭐 여름인 것 같고 이건 가을인 것 같죠? 그래서 천철봉 같은 경우는 동일한 장소를 많이 그렸어요. 약간 이제 각도가 달라지면서 또 시간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를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연 속에서 그 풍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건물과 어떻게 하나가 되고 뭐 그 침묵, 소리 이런 것들을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천칠봉 작품 중에서 가장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건 사경이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작가가 있었다. 그러면 작가는 그 안에서 풍경 속에서 단지 물건하고 일대일로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전체 환경 속에서 그 속에 시청각적인 것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뭐 숲이 우거지는 소리 이런 것들도 이제 들었을 거다. 다른 분들도 뭐 사경을 해서 물론 그랬겠지만 선칠봉이 가장 이제 그 비원파 화가 중에서는 가장 열심히 이제 실제로 출퇴근을 했고 또 끝까지 풍경화를 지속했고요. 그것도 다 사경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그 산을 찾아다니며 그림을 그렸다는 걸 보면 가장 자연 속에 있었다는 거,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박득순과 천칠봉과 손흥성이 같은 장소를 그린 거예요. 존덕전이에요. 박득순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고요. 두 분은 여름인 것 같아요. 손흥성. 역시 뭐 자연 속에 얌전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두 분은 아주 당당하죠. 건축물이 중심으로 당당하고 아주 뭐 여기는 그냥 금빛이에요. 항상 손흥성 선생의 그 기화는 금빛이에요. 아주 부유하고 뭐 그런 부분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천칠봉 선생은 이제 그 자연 한국의 자연관 정원의 그 핵심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구도적으로 시원하고 기법적으로 완벽하고 뭐 이런 건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뭐 박희만이라는 사람도 역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궁을 그렸어요. 그 중에 한 명 박희만이라는 분은 홍대 졸업생이고 이제 부용정. 부용정은 이제 부용지에 있는 연꽃의 형태를 닮아서 굉장히 화려한 건물이에요. 여기 화려하게 건축 구조가 이제 돼 있고요. 닫힌 건물이죠. 근데 역시 천칠봉은 이제 애련정으로 이렇게 많은 애련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67년 작품이에요. 이게 67년 개인전에 브루쇼 표지화 같은 박희만의 부용정과 같은 시기의 작품인데
선출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린 구조로 숲과 하나가 된 그 가람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죠. 선출봉 작품 중에 이제 비원 풍경 중에 이렇게 우리가 고궁을 가면 문이 항상 거의 닫혀 있는 경우가 없어요. 아주 작은 문들인데 대부분 열려 있고요. 사원에 가도 절에 가도 그 대웅전은 열려 있죠. 그래서 부처님이 쫙 내려다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면 부처님을 아래서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보고 응대하고 소통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담도 저희 건축 전시장을 보시면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네모나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딱 기대면 담 정도 되는 느낌이고요. 그 네모나게 뚫린 거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이 보이고 안에서 밖이 보이는 소통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구조를 많이 그리셨어요.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련정도 그리고.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지역, 지방을 다니기를 좋아하고 여기 이것도 이제 프로젝트도 사실 뭐 그 바쁜 와중에 하기가 쉽지 않지만 지역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갖기 위해서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 근처에 저기 화암사를 갔어요. 화암사하고 계암사를 갔다가 일로 왔거든요. 근데 화암사에서 제가 이걸 찍었습니다. 우하루. 화암사 가보셨어요? 여기 가까워, 멀지 않잖아요. 여기 우하루 보면은 다 문이 뚫려가지고 안에서 밖에 풍경이 다 보이잖아요. 이제 이 화암사 같은 경우는 절이지만 굉장히 궁궐 건물처럼 일반 건물처럼 지었더라고요, 절이. 독특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이 구조들이 이제 우리나라 건축에 있는 거죠. 한옥이나 뭐 궁중건축이나 절 건축이나 이게 다 있어서 소통을 하고 밖의 경치를 안으로 갖고 오고 뭐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서로 배제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뭐 이런 뭐 누군가는 이것을 뭐 융합의 뭐 원리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천출봉이 또 거기에 대해서 좋아했고 이것을 하나로 품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해 70년대로 가면서 이제 국전에는 더 이상 이제 궁궐 그림은 출품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 풍경화, 주로 풍경화를 출품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여기 큐레이터가 이제 그 전시된 작품들, 모아진 작품들을 쭉 장소를 표시해보니까 전국, 이제 남한이잖아요. 남한을 다녔는데 주로 이제 서쪽, 이쪽 지방이에요. 전라도에 남북도 하고 서울에서 이제 설악산 정도로. 그러니까 그 동해안 쪽은 별로 안 가시고 이렇게 가까운 곳, 자기가 사는 곳, 뭐 쉽게 갈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갔다고 할 수 있고 사실은 이곳이 또 그 경치나 누각이나 산야의 경치나 누각이 잘 어울려진 건물이 많은 곳이 또 사실 이쪽이잖아요. 아이고, 자꾸 제가.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천칠봉 선생이 사생을 했기 때문에 작품을 하려면 전국을 누볐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고독하고 어려운 일을 하셨고 동료하고 같이 갔을 수도 있지만 혼자 갔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러면서 이 요즘처럼 자가용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무거운 화구를 들고 그리고 또 걸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풍경 앞에 서서 거기에 이재를 펴놓고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대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작업실에서 뭐 마무리 져서 국전에 내고 그랬겠지만 대체로 그런 힘든 과정을 뭐 하면서 그걸 기쁨으로 또 여겼겠죠. 그 여기고 또 자연 속에 동화도 되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작품이다. 이게 그 안에는 화가가 있다. 그 풍경 앞에 혹은 풍경 안에는 화가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작품을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게 이제 그 1970년에 추천 작가로 출품한 해인사의 계곡이에요. 근데 이 계곡을 천칠봉뿐만이 아니라 이의주라든지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국전에 출품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뭐 국전의 대표적인 소재가 하나인데 저는 이제 고궁 소재라든지 풍경화에서 고궁이라든지 이런 계곡은 굉장히 한국적인 소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세계의 풍경화를 봐도 이렇게 계곡을 많이 그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곡을 그린다는 거는 우리가 산수를 어떻게 즐기느냐의 한 패턴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국적인 소재가 된다는 거죠. 고궁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연관을 볼 수 있고 자연과 누각, 건축이 어우러지는 그런 독특한 것을 물론 이제 교회로 나가도 볼 수 있고 뭐 그렇지만 가장 가깝게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가장 가깝게 볼 수 있고 체득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렸다는 거죠. 그것도 그 아카데미즘의 한 걸로 이제 평가절하하기보다는 굉장히 한국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 그 일환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곡 소재를 많이 그리세요. 계곡이라는 것은 이게 물이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힘차게. 힘차게 흐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림에 기운 생동한 힘이 있는 거죠. 힘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하고 중경이 좀 이제 넓게 있어서 소실점이 여기 소실점은 이쯤에서 두지만 이 근경이나 원경을 넓게 해서 조금 그 공간을 좀 넉넉하게 만드는 그런데 그런 공간 구성법을 취하고 있고요. 근경은 항상 변화가 많아요. 이 변화를 하면서 그 시점을 다양하게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변화를 해서 중경에서 머물게 하는 거고 원경으로 빠지되 원경에서는 딱 막아가지고 안정된 산으로 막아주는 그런 방식의 구도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대부분 공식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71년에 북한산 비봉을 그린 거예요. 왼쪽 작품. 오른쪽은 이제 거의 똑같은 작품인데 햇빛이 좀 햇빛에 따라서 다른지 계절이 좀 달라진 건지 모르겠는데 색감이 좀 다른데요. 그래서 크기가 좀 작아지고 국전 작품은 좀 아무래도 큰 게 나가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과연 이 천칠봉 선생이 사생을 했지만 사진을 찍었을까? 사진을 보고 작업실에서 또 한 번 했을까? 아니면 같은 장소에 또 가서 똑같은 것을 그렸을까? 뭐 이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문은 그 같이 이동근 선생님이 이제 하실 때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시 이것도 근경에 이렇게 길이 나 있잖아요. 길이 S자 같이 아주 급격한 방향을 틀고 있어요. 그러다가 소실점이 있고 중경은 이제 아주 넓게 가로로 숲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원경에는 산이 듬직한 산이 가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실점이 중앙이에요. 중앙에 있어요. 거의 중앙. 중앙에 있고 여기서 막아주면서 가로로 넓게 퍼지고 이게 세로로 들어가면서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을 보면 산이 좀 우리가 산악신앙이 있잖아요. 산을 그냥 물건으로 보질 않잖아요. 산에 어떤 정기, 기가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온 신앙인데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천칠봉 작품에도. 그래서 뒤에 멀리서 딱 버티는 그런 산. 가로로 길게 이어지면서 이제 듬직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변화가 있고 숨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람은 없고 고적하지만 거기에 이제 길이 있는 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산수화 같은 경우도 보면 항상 길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산수화 속에 사람은 없어도 길, 그다음에 강에 배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엔 사람이 있는 거고 오두막이 있어도 오두막에 사람이 없어도 거기 오두막에 있으면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 암시가 있어요. 근데 천칠봉의 작품에는 항상 길이 있고 숲이 있고 산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기호로 그 기호나 그 산수의 그 천칠봉의 어떤 산수 정신의 한 측면으로
변화와 소통과 뭐 이런 측면으로 아까 고궁 그림에서는 그 문이 없는 그 문 사각형의 작은 문을 통해서 소통을 했듯이 여기 풍경에서는 이런 길이라든지 폭포라든지 아니면은 강에 있는 다리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항상 근경의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중경에서는 이걸 소화하면서 품고 원경에서 받쳐주는 방식이죠.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듬직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지자는 요수,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요산, 산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인자, 넉넉함, 인자스러움. 그래서 천칠봉 선생의 성품이 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거의 비슷한 구성이죠. 이제 계속 그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구도 앞에 딱 섰던 것 같아요. 구도 앞에 서서 제 생각에 그것을 이렇게 약간 변화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작품의 구도 작품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작품들이 계속 구성이 같은 것들이 계절에 따라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구성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꿨다면 그게 똑같은 작품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다른데, 시기가 다른데. 그래서 아마도 자기가 좋아하는 구성 앞에 가서 딱 멈춰서 작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겠네요. 그것도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도 근경에 소실점이 들어가고 숲이 품어주면서 멀리 원경에서 막아주고 그 다음에 답답한 걸 풀기 위해서 하늘이 이제 항상 많은 공간을 차지하진 않아요. 천칠봉의 하늘은. 근데 이제 또 풍경을 어떤 풍경을 선택하느냐는 그 화가의 어떤 이제 관점이자 그 뭐 화가의 자연관일 수도 있는데 뭐 어떤 작가 같은 경우는 풍경을 넓은 벌판을 그릴 수도 있고 그럼 벌판을 가면은 수평선이 있고 하늘이 높을 거 아니에요. 하늘의 공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풍경을 그릴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그 호남 지역의 작가들은 유난히 이렇게 산을 많이 그렸고 풍경화를 많이 그린 이유가 이게 또 혹시 이게 전북 전남 여기 독특한 그런 미술의 그 맥락이 있잖아요. 동양화에서는 허백년 뭐 이런 식으로 전통을 고수했듯이 동양 산수화의 맥락에서 그런 이제 산수화 정신이라든지 산수화 정신을 풍경화로 옮겨가지고 그것을 고수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한탄강 이거는 75년이고 80년대까지 계속 그렸어요. 이 한탄강을 되게 이제 이게 이거는 이제 아주 근경에서 중경까지 쫙 시야가 트여 있죠. 트여 있고 멀리 산이 있는데 이제 구도적으로 상당히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물의 흐름을 시원하게 잡아가지고 아주 공간감을 확대시키면서 작품을 했던 케이스인데. 한탄강을 또 그 지금 이 왼쪽 작품이 전시돼 있죠. 아 오른쪽이 전시돼 있던가요? 이게 유족 소장 작품이 전시돼 있는데 이렇게 거의 똑같은 구도거든요. 근데 빛이 좀 달라지고 색감이 좀 달라지고 해서 이것이 그 어떤 방식으로 시기적으로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작품을 그러니까 유사한 작품을 그렸는지 아니면 한 작품을 그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문도 많고 또 같은 걸 또 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방식이 어떤가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뒤로 가면서 이제 구도나 구성에 관심이 변화를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가 수직으로 갈라지면서 소실점이 이제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변화의 요인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금 새로운 시도도 좀 해보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리산 면 양목장이라는 작품인데 역시 이게 국천에 있는 작품이 이제 국전 출품작이고요. 유족 소장 작품이 또 거의 유사하게 있는데 이게 지금 김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맞나요? 임실인가? 근데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 같지 않다고. 우리나라에 저런 곳이 있냐고 뭐 얘기를 하는데 왜 없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근경은 지그재그로 쭉 변화를 주고
중경으로 품었다가 원경에 이렇게 막아서 안정감을 주는 그런 공식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푸른색 일색으로 아주 이제 능수능란하게 푸른색을 조화롭게 구사할 수 있는 경지가 된 거죠. 뭐 한라산이라든지 이런 그 거의 뭐 구도가 유사한데 이 그림에서는 또 유난히 근경에서 길이 완전히 이거 뭐 굽어져서 둥그렇게 굽어질 정도로 굽어져가지고 그 중경이 넓게 퍼지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천칠봉의 작품은 산수를 구성을 하되 일단 산의 그 안정된 기운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숨길과 변화 요인 그리고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산수의 정신 뭐 그런 것들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 산수화의 정신하고 또 맥락이 같이 있거든요. 조선시대는 이제 더 뭐 시점이 굉장히 한 화면의 시점이 굉장히 달라져서 더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인데 천칠봉 작품도 어떻게 보면은 시점이 꼭 하나라고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일로 확 들어갔다가 근경에서 평원으로 봤다가 또 원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꼭 하나로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랫동안 이제 내려오는 그 산수화나 그 문화 전통 속에서 현칠봉이 자연과 대면하면서 또 하나는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그 서구적인 풍경화, 서구 풍경화의 그 일점 시각이라든지 사물을 풍경을 물질로 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더 용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게 이제 처음에는 본인에게는 굉장한 핸디캡이 됐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는 오히려 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런 케이스는 우리가 박수근을 통해서도 보거든요. 박수근 역시 천칠봉처럼 이제 뭐 박수근은 거의 초등학교 졸업뿐이 못했죠. 천칠봉은 그래도 고등학교 나이 차이는 물론 있지만요. 어쨌건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작품 세계에 몰입해서 자기 세계를 구사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이제 소화해내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잘된 케이스에 한해서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81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당시에 80년대까지만 해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잡지 표지화는 거의 다 대부분이 작가들이 그렸어요. 그리고 속의 사파라든지 뭐 컷, 목차화 이런 것들을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대표적으로 김환기가 엄청 많이 그렸고요. 또 김환기 아류들도 많아요. 그다음에 장욱진도 많이 그렸고 서세호 또 많이 그린 작가들이 있는데 지금 찾은 거는 이제 그 신동화 천칠봉생 신동화 한 권 찾았어요. 근데 이게 모학산이라 그래요. 모학산.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고 뭐 작가의 말 보면은 이제 그 작가가 우울하고 힘들고 이럴 때 고향에 내려와서 산천을 그 모학산을 찾고 뭐 그림을 그렸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작가들이나 많은 사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주 수려한 산도 좋아하지만 특히 또 자기 고향 산을 많이 좋아한다고 해요. 특별하게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학산을 보면서 그 정기를 받고 뭐 보다 더 자유로워졌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칠봉 작품 중에서 이 신동화의 표지화와 목차화는 굉장히 달라요. 색감도 엄청 자유로워지고 그 색감의 사용 폭이 넓어지고 특히 여기 그 목차화 같은 경우는 가로로 긴 그 모학산에 뭐 터치를 가로 세로의 아주 짧은 터치로 거의 추상화와 같은 방식으로 아주 그 뭐랄까요 그 기량이 이제 다른 작품하고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서 아 천칠봉이 이런 식의 작품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77년인가 그분이
그 모구회 관련해서 이제 프랑스를 갔다 오게 되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 고민을 하셨다 그래요. 내가 그 다른 시기의 작품을 좀 더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뭐 다른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이전의 작품하고 상당히 달라서 만약에 조금만 더 사셨거나 혹은 조금만 더 다른 기회가 있었다면 전혀 다른 작품도 또 나올 수도 있었겠다. 이제 이거는 풍경화로서는 계속 뚜렷하고 뭐 현대적인 측면까지도 해서 아주 관심 있게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뭐 천칠공 작품 중에 이제 풍경화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목단화도 사실 고궁 그림의 연장이에요. 덕수궁에 목단꽃이 많이 폈거든요. 그래서 소풍 가거나 작가들이 대학생들도 창경원이나 여기 그 덕수궁에 가서 목단화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뭐 국전에도 그렇고 많은 작가들의 목단화 그림이 많이 있는데 천칠봉도 특히 이 목단화 그림이 상당히 풍성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배경을 보면 그 자연과의 교감, 그림자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 실제로 살아있는 꽃을 보는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데 역시 푸른색을 좋아해가지고 흰색과 푸른색 여기도 이제 저는 이게 고궁에서 그려가지고 고궁의 건축물이 기둥이나 이런 건축물색이 이렇게 자주색이 많잖아요. 이런 자주색을 쓰셨나 배경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푸른색이 또 역시 그 안정되게 받쳐주고 그래서 푸른색을 되게 좋아하셨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 작품 속에 푸른색, 녹색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또 정물화도 소품이지만 이제 많이 그렸는데 저는 천칠봉의 정물화 중에서 특이한 게 이제 뭐 복숭아를 많이 그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칠봉 작품 중에는 이런 그 그릇이 이제 옛날 형태의 도자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꽃이 꽂히거나 혹은 뭐 접시 형태의 뭐 과일이 얹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이 더 좋더라고요. 천칠봉 작품 중에 정물 중에 이렇게 비어 있는 채로 있는 이런 그 정물들 이게 천칠봉이 생각하는 그 비어 있는 공간과의 그 맥락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림 정물화 중에서도 이렇게 비어 있는 그 도자기를 많이 그린 작가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도상봉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채워져 있고요. 뭐 그 비어있는 걸 그리긴 해도 대부분 항아리 하나를 그린다든가 뭐 이런데 아무튼 이런 것도 이제 천칠봉 작품의 특이한 부분이고 이런 복숭아가 이제 많이 등장하는 건데 이게 주변에 일상에 있는 이 동네가 복숭아를 많이 심죠. 저도 오면서 보니까 복숭아 팝니다라는 팻말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한 박스 샀습니다. 차에 넣어놨는데 복숭아를 많이 팔고 또 복숭아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제 보는 그 또 복숭아는 또 동양에서는 독특한 의미가 있잖아요. 천도 복숭아도 있고 뭐 그래서 아주 친밀한 소재고요. 복숭아가 또 굉장히 에로틱하면서도 다정하기도 하고 그 묘한 느낌이 있어요. 소재적으로 그런 식으로 복숭아를 많이 그렸어요. 여기서도 이제 복숭아 세 개. 아주 단순하게 그렸고 항상 사인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하셨는데 그 80년대 가면서 영어 사인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1007 해가지고 한문 사인을 하셨거든요. 영어 사인을 하시는데 하여튼 복숭아가 굉장히 먹음직스러우면서도 귀엽고요. 소담하고 뭐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을 했어요. 오른쪽에는 박수근의 복숭아예요. 박수근은 57년의 복숭아인데 이제 박수근 같은 경우는 워낙 마티에르가 중요해서 실제로 보면은 또 다른 느낌인데 어쨌거나 박수근의 복숭아는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죠.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조형을 어느 정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천칠봉 같은 경우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조형을 신경 쓴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실제 복숭아 자기가 생각하는 복숭아 뭐 그런 복숭아에 근접한 복숭아를 그리려고 했고 그리고 녹색 역시 또 녹색을 배경에 쓰셨고 그런 측면에서 천칠봉 작품 세계의 독특한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데 이제 역시 복숭아예요. 복숭아인데 이렇게 이제 그 고급 복숭아는 왜 지금도 그렇잖아요. 비싼 복숭아는 이렇게 하얀 투명한 종이로 이렇게 싸잖아요. 싸서 오는데 요즘은 스티로폼 같은 걸로 하기도 하죠.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쌌는데요. 요 그 하얀색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드물게 드물게 아주 감각적으로 이제 작품을 복숭아 작품을 하셨는데 특히 또 이게 액자하고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액자 채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중앙에 놓여 있고요. 그 구도나 이런 데서 특별하게 무슨 잔재주를 피우질 않아요. 이게 천추봉 작품의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항상 중앙, 소실점도 중앙, 건물이 있어도 중앙, 이렇게 중앙이에요. 예, 이게 크게 무슨 뭐 변시지처럼 뭔가 이렇게 무디하게 뭐 이렇게 변화를 준다거나 뭐 장기를 부리거나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출봉의 자화상입니다. 저는 이 자화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화가가 자기를 이렇게 소박하게 예술가답지 않게 그 표현할 수가 있을까? 보통 예술가의 자화상이라면은 베레모를 쓴다든지 뭔가 눈이 이글이글 한다든지 또 뭔가 멋있는 뭐 그 자기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화가로서의 확신이나 자기애 같은 게 있을 텐데 이 작품을 보면은 너무나 후줄근한 흰색 옷에 그냥 짧은 머리 그리고 수염도 뭐 그냥 덥수룩하진 않지만 하여튼 면도는 했지만 제대로 잘 안 깎아서 수염 흔적이 있고요. 주름살도 뭐 다 표현을 하고 심지어 이런 점 이런 부분까지 했어요. 배경은 역시 녹색과 뭐 황색으로 해서 안정된 느낌이 나요. 이런 걸 보면 눈은 이제 좀 약간 좀 날카롭죠. 눈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마치 사무직원 같은 느낌이에요. 1970년에 그리신 거라 이제 50세에 접어들었을 때고 이때면 이미 이제 국전에서 특선을 해서 추천 작가가 된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안정기에 접어든 거라서 좀 거들먹거려도 되는 때인데 자신감도 조금 붙었을 거고 이제부터는 사는데 큰 걱정은 없을 때예요. 앞으로 이렇게만 나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그냥 보통 그 사무원처럼 이렇게 그린다는 거. 이것이 또 그리고 보이는 대로 옛날에 우리나라 초상화의 그 초상화가 굉장히 조선시대 초상화가 아주 세계적으로 뛰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철칙으로 여긴 게 털옥 하나라도 사실과 다르면 그건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정하게 사실에 기초해서 그려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사진을 찍으면은 다 자기 자신도 조금 실제보다 좀 낫길 바라니까 막 포즈도 취하고 뭐 또 심지어는 교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초상화를 그릴 때 대부분 고관 대작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그리는 사람은 화원이 그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원칙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다들 멋있게 그릴 거 아니에요. 이제 털옥 하나라도 사실과 다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정말 철칙을 내세워야 화원들이 자신 있게 사실처럼 그리거든요. 그래서 옛날 초상화를 보면 요즘 의사들이 그 초상화를 보고 이 사람은 위장병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병이 있어요까지 짚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이제 다 얼굴만 봐도 그게 드러나게 피부색이라든지 점, 뭐 주름살 뭐 이런 것이 다 드러난대요. 그럴 정도로 이제 천출봉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이상화하지 않고 뭐 이마의 주름이라든지 수염난 자국, 눈가의 주름 뭐 이거를 보이는 대로 그리면서 자기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려고 했던 이게 이제 조선시대 초상화의 그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천출봉의 작품은 제가 생각할 때 서구의 사실주의에다가 갖다 대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동양, 서양화를 배운 사람이지만 동양적인 독특한 그 특징을 그 체득으로 그 안에 녹여냈던 또 그런 정도로 해서 현출봉 작품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의견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롭게 처음 찬칠봉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정도로 이제 그 말문을 트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굉장히 흥미롭게. 네. 제가 중간에 자르려고 했는데 굉장히 저 흥미롭게 이야기가 잘 진행이 돼서 끝까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미술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갱신되죠. 저희도 이제 지역 미술사 시리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 시대가 변하면서 그 시대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지점들을 끊임없이 갱신하는 것이 미술사이고 그 가운데서 영속적인 것, 영원한 것들을 저희가 발견해서 그 가치들을 발견해내잖아요. 오늘 김현수 선생님께서 시작 부분에 그 현대성의 함정들, 뭐 구상과 비구상과 관련된 약간 편견 같은 특히 이런 구상 작업들을 전시하게 되면 약간 좀 고리타분해 보이기도 한데 오히려 현대성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선칠봉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를테면 특히나 전북 출신의 작가이기 때문에 산후의 정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주셔서 전시를 아마 보시고 지금 자리에 하셨겠지만 혹시 보시지 않았거나 다시 한번 이 키워드를 가지고 몇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한 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길지 않게 좀 짧게 다음 2부를 쉬지 않고 이제 진행을 할게요. 김현수 선생님이 계속 자신의 이제 의견, 미술사가로서의 해석의 지점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약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제가 사실 현지봉 선생님 관련돼서 좀 놀란 게 현지봉 선생님께서 글을 남기시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연구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분이 1920년대생이신데 서울에 굉장히 조금 나이가 지긋하시거나 지긋하신 그 분들의 아버님들이 선칠봉 선생님을 다 아시더라고요. 가령 제가 오늘 한웅성 선생님이라고 저 서울대 교수님이셨던 이분께 이제 전시 홍보를 좀 했거든요. 오셔서 좀 보시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그 한웅성 이 교수님의 아버님이 한응택이라고 아마 선전미술부장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그 연세가 굉장히 오래된 분이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당시에 잘 나갔던 서울에서 사람들이 선칠봉 선생님 모르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서울에 이제 잘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래전 분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다 작고 하시고 소천하셔서 좀 본인께서 글도 안 남기셨죠. 또 거의 다 작고 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를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기억들을 약간 떠올릴 수 있도록 천칠봉 선생님과 함께 지역에서 좀 사생을 같이 다니셨던 저희 지역의 원로 작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 이동호 선생님 좀 자리 해주시죠. 네.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예, 나중에 이제 끝나고 인사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원래 이 전주 사람 정 때문에 어른을 인사를 해야. 아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대부분 그 미술을 좋아하시고 또 작가 선생님들 또 원로 선생님들도 많이 오셔서 아마 이동구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아시긴 하겠지만. 선생님께서 먼저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할까요? 저는 서양화 전공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동근이고 원래 지금 문자를 봤더니 원로 작가 이동근에서 내가 원로가 됐나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천 선생님하고 그림 그렸던 것을 이렇게 쭉 기억을 해봤습니다. 네. 자, 흐름을 얘기하자면 여기 이제 천 선생님을 몇 년대 만났냐 어떻게 만났냐 얘기하는데 만난 이전을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미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이철양 선생님이나 유강훈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들은 미술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생대회가 있었어요. 경기전, 그것도 전라북도 경기전, 그 다음에 완산칠봉, 그런데 사생대회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미술부들이 다 모여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강원 선생님과 이철라 선생님도 그때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얼굴을 기억하고. 그래가지고 1969년대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도전이 생깁니다. 전라북도 도전. 그래서 저도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도전을 냈습니다. 그리고 70년도에 전라북도 미술대학이 생겼습니다. 예, 원광대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순번대는 잘 모르는데 전주대가 생기고 전북대 생기고 군산대가 그렇게 생겼을 거예요. 하여튼 대학이 미술대학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대학교 3학년 때 도전을 두 번을 내고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이 군대를 갔다 와서 복과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국전 27회 때 대학교 4학년 때 출품을 했는데 그때 당시 때는 전라북도가 남문화방, 전북화방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국전 작품을 몇 차씩 실고 가고 출품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때에 네 개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 열정적으로 그렸던 것들이 예, 국전에 쭉 됐습니다. 그때도 박남자 선생님도 출품을 했었습니다. 그때. 또 그 학생이고 뭐 다 이렇게 출품을 많이 했고 특선하기는 아주 참 어렸었고 그때 구상이 한참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모구회를 출품을 시작한다. 왜냐하면 모구회는 우리 대명국에서 구상결에 거의 했었고 그때도 모구회를 출품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상계열이 그때가 한참 부흥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학교 다닐 때 야외에 가서 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때 우리가 경기전이랄 때 완성을 볼 때는 김영봉 선생이랄지 김현철 선생이랄지 한세희 선생이랄지 하반영 선생이랄지 이런 분들이 직접 사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그분들의 우리 고장에 뿌리에 계신 분들의 직접 보고 참 그림을 그리고 저 선생님처럼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가는데 모구의 국전을 출품할 때 그때는 천칠봉세 비원이라는 작품을 저희 대학생 때 봤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 비율을 이렇게 잘 그렸을까 사실로 제가 그런 감동을 받았고 저 같은 경우 저를 입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품을 했을 때니까 출품을 많이 했을 때니까 그때 저만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출품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야 비율을 이렇게 열심히 그렸구나. 근데 어느 날 출품을 하고 난 뒤에 천칠봉샘을 덕수궁에서 만납니다. 그때 덕수궁에는 국전 작품을 내면 덕수궁 돌담이다. 국전 작품 출품사 쫙 놓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들고 가서 거기서 한 번이라도 더 그래서 출품을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보고 심사를 1차 합니다. 이렇게 쭉 보고면서. 이게 제 기억에 78년도 이때쯤이 아니냐. 이제 또 모구의 그 양반이 사무국장을 했던가 뭔 부의장인가 뭐 맡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예, 그래서 그분한테 그 천사한테 얘기를 이렇게 듣고 이게 고향의 후배라고 하니까 반갑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알고 되고 그래서 또 인연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분이 전주를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전주 내려오면 이제 저뿐이 아니라 이제 특히 저를 불러서 얘기를 이렇게 그림 그리러 가자 하면은 몇 분이 그때는 전묘가 모구에도 전라북도가 있었습니다. 모구 회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전묘회가 또 야유사생을 나가서 직접 그릴 때이고 그 역할이 전묘회 회원들한테 얘기도 하고 천선생님이 내려오신다. 더불어 천선생님만 내려오냐면 어느 때는 오승우 선생님도 내려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려오신다면은 누구가 꼭 오냐면 아실랑 걸 몰라서 서울에 사천집이라고 했어요. 이정희 여사님이라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그림 그리는 분들 이렇게 같이 내려옵니다. 그 당시 때는 차로 내려온 게 고속버스 내려왔습니다. 예. 고속버스 내려오면 선생님 내려오셨어요. 그때는 뭐 전화기가 그 옛날에 이렇게 누우면은 뭐야 지세는 휴대폰 음성으로 남기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선생님 오셨구나. 근데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객사 옆에 보면 정읍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정읍집. 그 정읍집에서 오심을 거서 막걸리를 한 잔씩 하면 고향 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고향 분이 특히 이제 하반 형사님, 야린이라고 백의술 배양식 교수님 등등 많습니다. 이복수 선생님. 이복수 천 선생님이 원래 전매청단에 있었습니다. 이복수 선생님을 같이 다녔죠. 이제 이복수 선생님 밑에시고. 그래서 이복수 선생님 집에서 약주도 많이 드시고 그랬을 거예요. 여기 내려오시면. 그러면 정업집에서, 예,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병으로 술을 먹었지만, 항아리에 이렇게 바가지로 뜨면 술자를 이렇게 따로 줍니다. 그러면 한 잔이요. 그러면 칠판에다 바늘정자를 써요. 누구 이름 쓰고. 근데 그게 참 지금 생각하면 그 그림 그리는 사람뿐이 아니라 글 쓰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예술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업집에 잠깐 얘기했으면 그 낭만을 했는데 정업집 사장님도 사모님이랑 술이 취면은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애들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힘들어서. 다 울르고 어르신들이라. 이게 발을정자를 적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참 기억이 참 납니다만은 천칠봉 선생님 그때는 오늘 누구 이름을 안 되지만 그런 분들 쭉 오시면 그 배영식 선생님 참 매력있던 것 같아. 지나는 거 보면. 그 정업주문 화장실로 가면 우리 계단이 좀 높거든요. 그럼 거기서 노래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지금은 노래방이 생겼지만 옛날에는 그 병 하나 들고 수저 하나 들고 노래했을 때니까요. 그러면 천생이 참 즐겁고 행복하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배영신 선생님 그 발을 정자 자치오! 다 돼야 된다. 술이 쳤으니까 기분이 좋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고, 그러고 난 뒤에, 이복수 선생님 집에서 좀 주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일행들이 있으면 같이, 예, 한성여가, 옛날에 한성여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고, 그 해장국은 한국관, 한국에서 먹고 그런데, 뭐 얘기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강천사를 가자. 강천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일행도 오고, 어떤 면에 혼자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사람, 저로부터 몇 사람 개우고, 그래서 강천사를 모시고 가고. 그때는 뭐 자가용이 있고 뭐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 타고 가면 그때는, 그 당시 때는 77년도, 이때는 순창 가려면 비포장도를 했어요. 지금 비포장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자갈이 막 하면은 티어백이고 문제가 푹 흘렸을 때입니다. 그 가면서 그 뽀뿌라 나무인가요? 뽀뿌라 나무를 쫙 있었습니다. 순창까지. 그래서, 아, 이건, 예. 이 뽀뿌라를 그릴 수 없는가? 이게 차로 그리시기 위해서. 그때 순창에 이대식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농협 다닌 사람.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유일하게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로 뽀뽀라를 그리러 왔어요. 그래서 언덕서 이렇게 그리고, 어떤 비포장돌에 뽀뽀라 나무 쫙 있었으니까요. 이제 거기서 그림을 그리면, 그 당시 때는 뭐 밥을 뭐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김밥을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대시 선생이 사가지고 옵니다. 참, 뭐 빵이고, 뭐고 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해서 먹고, 그 다음에 또, 그, 순창에 있는 한옥빈 여관서 이렇게 주무시고, 근데, 강천사는 이르게, 버스로 들어가면 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 방, 여기 스님이면 여기 조그마한 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제가 지금 하반 선생님, 천 선생님 나, 그 다음에 정업집 그 어르신 선생님하고 너희 자는 날이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자면서 그림을 선생님이 기억이 난 것은 한 60평나 될까요? 솔직히 캠퍼스가 크더라고. 그것을 현장에서 짜더라고, 그걸요. 큰 걸 그리려고. 그래서 와, 이거 현장에서 둘 때 캠퍼스를 짜는구나. 그런 걸 느꼈고. 이제 저희들은 그, 이제 천생뿐이, 이제 천생뿐이 아니고 다른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런 걸 체험을 받았죠, 제 느낌이. 이게 저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아, 캔버스 짜서 그리는구나. 근데, 천쌤이 좋은 점은, 뭐라고 할까. 이게 그림을 이렇게 천체로 이렇게 그리진 않더라고요. 한쪽에서부터 쭉 그려오는 장이. 그러니까, 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림 그리는 사람마다 특징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 같은 쭉 그리더라고. 이게 화면을 크게 보고 뭐 그러진 않고 쭉쭉 그리더라고. 하여튼,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렸던 거네요. 그래서, 가을 같은 경우에는, 늦가을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해가 빨리 져요. 계곡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강천사가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때 76년, 8년 이때는요, 근데 이때는 길이 그 샛길밖에 없었어요. 자강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때 그 돌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참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선생님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계곡 그 흐르는 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래요. 그리고 성격이 아마 제가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 오르고 이렇게 뭐라 할까? 동양적이라고 할까? 이렇게 뭐야 가을 풍경 같은 거 그리면 이렇게 곱게 찾아서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그리는 그렇게 쭉 봤습니다. 나는 이제 언젠가는 이렇게 그림의 학우를 가져가면 제가 꼭 들고 가서 갖다 드리고 그럼 다 쌓으면 또 절에 있는 숙소에다가 이제 갖다 또 기도하고 그래서 마무리 가면은 붓을 씻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하구에 그 비누를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둘이다가 싹싹싹 문질러서 이렇게 제가 씻었더니 부르더라고요. 왜 이리 와봐. 그래서 갔더니 붓은 그렇게 씻는 거 아니네. 네. 그러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당시 때는 물감이 국산이 안 나올 때 홀베이비는 일제에만 썼기 때문에 붓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누 등으로 이렇게 해서 비비면서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붓털을 손대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붓은 그리고 나는데 꼭 빨아야 다음에 그릴 때 색감이 낫다. 그런 얘기를 해줘서 또 팔레트 예, 관리하는 거 예,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뭐랄까 배는 고파도 물감은 종고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홀벤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국산이 막 나올 때고 근데 그분들은 전부 일제를 쓰니까 우리는 국산을 같이 쓰고 근데 확실히 색감이 틀리다는 생각을 느끼고 근데 그런 데서 느꼈는데 예, 가을 늦가을에는 미리 이렇게 불을 한쪽으로 이렇게 피웁니다 계곡에다가 근데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그리시는 거 보고 또 해가 지면 거기서 술을 이렇게 한 잔씩 이대신에 오토바이로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술 한잔을 쉬고 난 뒤에 어이, 예, 저 산은 좀 깎아버릴 수 없는가?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 해가 늦게 뜨니까 그림 그리 하는데 그런 웃음의 소리, 농담. 자, 그런 것들이 생각해보면 그 가슴에 그리고 싶은 욕망 이런 것이 많이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웃음의 소리입니다만은 그 스님이 여자 스님이거든요. 그때 두 분이 있습니다. 근데 곡주라고 마루 밑에서 산딸기를 담은 거 술이 아니더만 그냥 담은 것인데 그걸 한 잔씩 주더라고 밥 먹을. 술이 취니까 빨리 생각한 것이 뭐냐면 술이 없잖아요 산에는. 이게 재밌는 일입니다. 하반 선생님이 거기 술이 있잖아. 그래서 도가지에다가 술을 싹 먹고 물 부어서 싹 갖다 놓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그게 마음에 걸리니까 스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그렇게 했다고 스님이 깍깍깍 웃고 그러더라고. 그런 어떤 얘기들이 있고 저는 뭐 선운사도 같이 갔는데 아까 봤더니 전시가 설경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선운사 쪽에 우측 쪽에 초가 마을이 있었어요. 그게 전국적으로 그림을 그리러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부분한데 아, 그림이 여기 있구나. 저도 그린 게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 때는 모구의 회원들이 아주 많이 왔고 그 선운사에서 모구의 회원들이 가서 잠을 잤답니다. 전부 다. 설경을 그리러 오고 현장, 그때 당시 때는 구상계리 현장서 그리는 게 많았어요. 짊어지고 가서 현장서 보고 그리는 게. 근데 이제 저희는 젊고 그때 30대 그리기 때문에 그림을 많이 봤죠. 어떻게 그리는가.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이 이 그 장미, 우란 그린 것도 이제 물론 비욘세 그린 것도 있지만 교대 옆에 수목원인가 뭐 하나 있어요. 지금 없어져도 임금시험자 거거를 많이 갔습니다. 예. 네. 근데 거거를 이 지역에 있는 작가도 많이 갔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을 만났어요, 그림 그 사람을. 그 정도로 거기서 그리는데, 예, 지금 되면 이의조 선생님도 많이 오셨고, 예, 그분들이 천 선생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오시면서, 고향이 그리웠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다시 와서 보고, 특히 천 선생님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같이 그리고 같이 얘기고 그 다음에 우악산 저쪽 중인리집 올라가는데 언덕으로 있는 쪽에 거기서도 그림을 그리고 참 재밌는 일화가 많습니다. 참 느낀 게 뭐냐면 뜬금없이 얘기하는 거 눈 오는 날 이렇게 바짝 착착착 나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는 얘기. 예, 어떤 이 자연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선생님들이 그 우리 위에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 산을 좀 깎아버릴 수 없는가 그런 얘기를 거 보면 빨리 그림 그리고 싶다. 그 다음에 미르나 뽀뽀나무 그릴 때도 비가 오잖아요. 다리 밑에서 그렸어요. 비 오면은, 없으면 비 오면 어떻게 하면 미리 다리 밑에서 비제를 피고 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이런 거 보면 그런 열정이 있었다. 자, 천생 분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많죠. 이제 선생님과 좀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이 지역에 계시면서 이렇게 후배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냐. 이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제대로 왔더니 76년도에 왔더니 이의주 선생님이 원대로 오셨는데 제가 제대로 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부산대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가셨냐? 그랬더니 부산대에서 오시라 해서 가셨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문이 총장한테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선생님 못 가시게 하려고. 근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우주 선생님이 홍대 1기생이기 때문에 전주에 원대 계시고 구상을 했다면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부산서 많이 덕을 받더라고요. 부산서. 송영맹이, 백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모국의 출신들이고, 국전파고, 뭐, 유리세진데. 그분이, 이의주 선생님이 이 지역에 원대 쭉 계셨다면 아마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 이의주 선생님도 가시고 난 뒤에
제가 78년도인가? 9년도인가? 제가 국회의원 됐을 때, 어? 야, 이 그림 특성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심사한데, 그 이유준 쌤이 13번인가 14번 심사를 했을 거예요. 악당이죠. 근데 홍대 일기생이고, 그 당시 때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천생도 영향,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도움을 줬을 것이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럴 수 있다. 왜냐면 지역의 것이니까. 이 계곡 그림도 천쌤이, 이의조 쌤이 영향을 좀 받았을 겁니다. 그런 어떤, 수등의 선업의 관계지만 그렇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그, 이 지역에서 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 전에 한다는 것보다 그 후에 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생각됩니다. 참 자세가 참 해가 질 때까지 그림을 그리는 마음, 그런 어떤 정신, 그런 것들이 저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우회 분들의 그렇게 그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 지역에 이제 우리 이제 이광우 선생님의 이철장 교수님이랑 저희 그렇게 같은 것이지만은 참 그런 흐름 속에서 아무도 영향을 받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돌아가셨지만 김현철 선생님은 나이프로 그러셨거든요. 나이프로 그래서 돌산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그 장미랄지 옥단이랄 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 개성이 틀리니까 이게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아마 도움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리는가 현장서 그림을 그리니까 이유 선생님도 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많이 와서 그렸습니다. 구상은 사람들은 거기에 또 학생들도 와서도 그리고 그랬어요. 예, 그런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지금 저 선생님께서 저 질문지를 드렸는데 하나도 안 놓치고 지금 한 11개 했는데 다 이야기를 쭉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를 빼먹어서 제가 잠깐 끼어들었는데 그 천지봉 선생님 서울 작업실에도 가보신 적이 아, 그 서울에 모국에 출품을 했더니 저보고 부르더만요. 그래서 야, 자네, 제가 모시고 다녔으니까, 서울의 작업실 가자고, 작업실 2층인가, 뭔가, 어딘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보니까 어디라고 쓰셨던데, 저는 모르고 지금은 2층에 크진 않더라고요. 근데, 다작을 많이 했더라고요, 하여튼, 작업을 많이 하신다는 걸 피부로 느끼더라고요. 옷도 뭔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리신다냐. 근데 그림들이 비슷비슷해요. 예, 지금 생각하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 작품이. 왜냐면 그 시대의 그 흐름에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전화받는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 때. 이게 작품이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분도 생활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지금 그 당시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냐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서 이제 좋은 말씀이, 이제, 대포 한 이렇게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출품했던 얘기,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후배니까. 이제 그런 얘기, 자기가 고생했던 얘기. 그분도
오구의 사목장인가? 뭐 하면서 겁나 힘드셨고, 거기까지 올라오기가 겁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의 시골에서 가가지고 하기가.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인기 작가라도 하더라도 그림이 이렇게 막 팔리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지금도 이렇게 같은 그림이 있던데,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이게 다 잘 많이 하셨던 거야. 그리고 그분 성격, 인품이 그런 것 같아요. 한쪽에서부터 쫙 그리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리고 참 좋은 점은 해가 질 때까지 그리는 자세, 이런 것들이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있었고. 또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작업한 거는 없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때는 카메라가 막 있어서 빼낼 수는 없었고, 저 때는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 당시 때는 사진을 보고 막 그리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흘러보는 그런 게 많았다. 물론 이제 보고 그랬는가 저는 안 봤지만, 보편적으로 현장에서 그리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건데 부지런해요. 아주 부지런합니다. 좋은 점이 그거예요. 아주. 그래서 그런 것이 느끼는 거예요. 작가도 부지런해야 한다. 왜냐면 작가는 일을 자기가 만들어야 일이 생기지, 본인이 만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자기 일을 저질러서 만들어서 작업을 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 네, 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질문을 조금 받았으면 해서, 네. 네, 혹시 저 김현 선생님께서 앞에 해주신 강연이라든가 혹은 또 이동구 선생님께서 진술을 지금 아주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좀 플로우에서 제가 좀 받을까요, 혹시? 네. 아, 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 네. 워낙 강천사를 자주 오시고 그런 거를 전주로 오시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고향이 그리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그 당시 때 저도 깊은 건 몰랐습니다. 네. 세월이 이렇게 저도 문자 본 게 올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 그 선생님들이 아마 그랬지 않냐. 저도 나를 먹어가면서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데에서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도 오시고. 그러면 그 이 고향이 그리워서 자꾸 어디를 이렇게 가고, 사계절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그랬어. 그런데 강천사에서 그림 보는데 기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담배를 피워. 근데 선생님한테 그때 하반 선생님이 여러 개 같이 갈 때니까, 그래서 선생님 담배 피지 마시고 그 얘기는 못 듣잖아요. 근데 콜록콜록 하면서 담배를 피면서 콜록콜록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에 양반이 건강이 안 좋겠는데, 안 좋은데. 근데 대조적이잖아요. 이복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성스러운 그런 게 있고, 우리 하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조 한 잔을 심어 뭐 돌담길 돌아가면 탁 노래도 오시고 뭐 딱 위에 있으니까. 근데 천 선생님은 그러지는 않으세요. 근데 성격 차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하반 선생 그림도 강천사 그림이 그때 많이 가서 그렸던 그림이더래요. 거울 보면. 예, 군비가 돼서. 그런데 기침을 많이 하시더라. 기침. 담배를 피면서 기침을 하더라고. 그래서 폐가 안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아드님이 계시긴 한데, 네. 폐암으로, 네. 네. 들어가. 네, 폐암 그 수술 받고 많게 돼서 한 2년 정도 있다. 위암 다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것이다. 좀
좀 많이 걱정스럽고 그럴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그림을 그리더라고. 그거 얼마나 그리냐면, 아, 산을 깎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침 해가 안 떠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고요, 어두울 때까지. 아, 그거 참 대단해. 지금 저희 나이로 하면 62세에 돌아가셨는데, 물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거이긴 하죠. 다음 질문을 조금 받을까요?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세요? 그 저희가 지금 얼추 1시간 40분 정도 쉬지 않고 진행을 했으니까 이제 뭐 약간 좀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김현 선생님도 짧게 뭐 저 뭐 하실 말씀이 있거나 또 이동우 선생님도 예 잠깐 좀 짧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듣는 걸로 해서 오늘 소중한 이 시간은 마무리 짓는 걸로. 아, 네네. 저는 실은 이 선생님 이제 이렇게 작품도 들으러 왔지만 그 이동우 선생님을 만나 뵈러 왔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전라북도 화단을 저도 이제 선생님 얘기하시는 걸 계속 들으면서 저는 그냥 그 흐름을 타고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조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전라북도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졌다는 네. 것을 실은 좀씩은 들었지만 아빠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지만 이런 큰 힘을 갖고 이렇게 전라북도 화단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그냥 어디 부리에 속해서 그 나이 때에 막 창업하다가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큰 힘이 오다가 왔다는 이거를 들으면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작업하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큰 발견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희 전시가 예 김현 선생님이랑 같이 전시를 구성하면서 저희 섹션 1도 보셨겠지만 네. 이 지역이나 또 동료들 예, 화단의 영향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하나의 그 미술 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렇죠. 저 혹시 또 다른 말씀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저 김현 선생님이 잠깐 좀 뭐 정리하는 말씀 한 마디만 더 없으세요? 네. 그럼 이제 예, 이동우 선생님께서 좀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좀 제가 체계적으로 뭐 얘기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와, 아 얼로?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라북도가 우리 세대에 죽고 나면 아마 선이 그어질 것이다. 또 어떤 얘기가 될 거 아니냐. 또 안타까운 것이 미술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때는 좋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빵이 안 되니까. 또 좋아서 그리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지만 저는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지금부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작가로서 이 얘기 줄 수 있는 또 이후에 선생님들이 그 영향을 받았듯이 다른 맥이 하나 선이 그어지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네. 우리도 죽어요. 네. 언젠가 뭐. 그것만 틀림없습니다. 네. 이제 추상 얘기를 잠깐 우리 회계 선생님이 계던데 그 당시 때에 미술대학이 있음으로 인해서 추상의 눈을 뜬 것 같아요. 이 지역도. 그 당시 때. 그래서 서서히 이게 배어 들어갔지 않았냐. 한참 구상을 하다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구상이 제일 먼저 전라북도는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위에 분들이 현장에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런 것들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예, 전라북도 두림미술관에 예, 돌아가신 분들의 흔적을 가지고 전시회를 한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이 두림미술관이 했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긴 말씀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그럼 요거를 해서 예 오늘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행사가 9월 2일 날에도 있습니다. 미술 애호가와 컬렉션이라고 지역 미술가 작품을 구입하는 건을 최근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하는 신입수원과 맞춰서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해주시고 천칠봉 선생님이 상업화가 1세대 상업화가시니까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상도범수 얘기하는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